안녕하세요, 선혜민입니다. 7월은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지요. 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 휴식도 즐기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하얀 치잣꽃 향기처럼 은은하고 향기로움이 가득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누구죠? 심영순이라고 해요. 밝을명 순할순. 밝고 순하게 자라라고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지만 저의 삶은 순풍의 돛단배가 아닌 태풍과도 같은 험한 길의 연속이었어요. 공장 화재로 한번 무너져서 가족들과 헤어져 살아야 했고, 수해로 또한번 고비를 넘겼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든 없다라는 글귀를 새기면서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잠자는 시간, 식사 시간까지도 쪼개면서 생업에 매진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는 찾았어요. 그런데 힘들게 살아오면서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저만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번뇌에 빠져서 마음의 갈피를 못 찾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정예빈 포교사님이 자비정사 설교본 스님의 법문을 들었는데 너무 덕 높으시고 훌륭하신 스님이 명품 법문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화탕족에 빠져서 허덕이는 저는 불구덩이에서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 수교명은 선혜민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었죠? 이쁘지요? 고단하게 살아온 삶이니 이제라도 좀 여여하게 살아가라며 자비정사 석일본 스님께서 내려준 법명이에요. 그리고 포교사 풍계도 받았어요. 포교사 정도는 돼야 백전백승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여서 사주팔자가 궁금한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풍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포교사 풍계를 받고 백전백승을 들어서 좋았지만 포교사가 하는 역할이며 자세가 어떤 것인지 잘알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저만의 고민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님께서 집필하신 불교 기초계론 12권에 수록되어 있는 포교사가 지녀야 할 자세와 양식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포교사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불법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위로는 부처님 사상에 입에 대미 없어야 하고, 아래로는 중생구제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격을 갖춰야 되겠죠? 자격을 갖추려면 첫째,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상이 좋아야 하고, 언어가 바르고 곧아야 하며, 행동에 품위가 있어야 하고, 실천력도 있어야 합니다. 웃음은 뇌에서 끼는 방귀라고 해요. 과거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일어난 일인데요. 닉슨은 대통령 선거에서 케네디에게 패합니다. 그는 젊은 애송이한테 패한 것도 분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패한 분명한 이유를 찾습니다. 선거 포스터나 신문 방송에서 나간 자신의 사진을 보니 입을 굳게 다물고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만 있지 웃음이 없는 거였어요. 반면 상대편 케네디는 항상 입이 열려 있고 웃으면서 따뜻한 신뢰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순간 닉슨은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이 웃음기 없는 얼굴이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닉슨은 웃음 스트레칭을 하고 매일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설을 합니다. 다음 선거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 닉슨을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은 당선의 비결이 굳은 얼굴을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한번 웃으면 인상이 바뀌고 매일 웃으면 인생이 바뀐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시켜 준 거지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거울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분별심을 없애고 평등심을 터득하여 상라 과정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굴의 투지와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10주 비바설은 사덕이 있고 안고순전의 4대 조건이 있으며 하엄경소의 법사 10덕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10주 비바설은 사덕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로 널리 보고 많이 배워 일체 언어 장구에 걸림이 없어야 한다. 둘째, 세관과 출세관 모든 법의 생멸상을 알아야 한다. 선정과 지혜를 얻어 모든 경법에 의심이 없어야 한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오직 부처님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 우리는 부처님 은혜에 가피와 매달리는 노예나 종이 아닙니다. 절을 많이 하고 염불과 독경 참선을 많이 해서 복이나 가피를 받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있어서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 없음 편이 좋은 사람. 불자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둘째, 안고수전의 4대 조건이 있습니다. 안고수전의 4대 조건으로는 대중을 감동시킬 만한 음성을 지녀야 한다.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요즘 종교계에서는 유머 배우기가 열풍이라고 해요. 장시간 강의를 하다 보면 졸면 사람들이 졸잖아요. 그러면 강의하는 사람 마음에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서 부드럽게 유머 한마디로 졸고 있는 신도를 웃음으로 유발시켜서 시선을 집중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주가 뛰어나고 재치가 있어야 합니다.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는 얘기가 있죠. 모처럼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이 집에 들렀던 시어머니가 집에 내려가게 돼요. 착한 며들은 효도한다고 공항까지 가서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태워드립니다.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탄 할머니는 너무 신기해서 여기저기 둘러보며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할머니 자신이 앉은 의자보다 큰 의자가 텅 비어있는 걸 보고 그 자리에 얼른 앉아 혼내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본 스튜어디스가 할머니 여기는 비싼 돈을 줘야 앉을 수 있는 비즈니스석이라고 할머니한테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아무리 말을 하지만 빈자리는 내가 맡은 건데 왜 가라고 하느냐 하면서 할머니는 가지 않으라고 엄청 우기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시끄러웠었겠어요. 이 시끄러운 소리에 이 광경을 가만히 보고 계시던 신문을 보며 가만히 듣고 있던 신사분이 할머니 귀에다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할머니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자리를 돌아가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할머니, 이 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가 아니고 제주도 가는 자리예요. 라고 신사분이 재치 있게 말 한마디로 그 자리는 완전히 자리가 정리가 되었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 84,000의 법문과 3,000위의 경론사설을 비단끝까지 늘어놓고 응용할 수 있는 학도과 인품을 갖춰야 한다 했어요. 하지만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 해도 도덕적, 인격적으로 입에 대면 안 되고 기본을 갖추고 타인을 사랑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화엄경소의 법사 십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일체 모든 법의 차별을 잘 알아야 한다. 중생을 위하여 열애의 미묘한 법을 잘 펴서 전해야 한다. 대중들과 주고받는 것을 잘하여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걸림없이 일체 법을 설하되 끊어짐이 없어야 한다. 근기에 따라 법문을 설하되 끊어짐이 없어야 한다. 말과 같이 닦고 행하되 남에게 잘 알아듣게 해야 한다. 행주자와 일거수 일투족의 모범임을 하여야 한다. 모든 선법을 증득하여 중생들이 물러나는 마음이 없게 하여야 한다. 몸과 마음을 정숙케 하여 자비심으로 교화하되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모든 인욕행을 닦고 익혀 타락 없는 법인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포교사의 적성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행업이 건전하고 사상이 확고해야 한다. 모든 불자의 사표가 되고 사회 대중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불교 교육에 풍부한 양식을 가져야 한다 했어요. 저희는 자비정사 서길봉 스님께서 170여 권의 저서를 출판하셨어요. 국내 최초 한글 번역 21세기 현대생활 불교 버교집, 붓다의 생애와 교훈, 생활 속의 전수경, 달마제사 성관법, 초발심 자경문, 불교학개론 12권, 땡중 땡보살, 절에는 애우가는 앤 등 저희한테 많은 풍부한 양식을 줄 수 있는 서적이 있지요. 공부하는데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법을 전하는데 투철한 원력이 있어야 한다 했어요. 화엄경의 명법품에는 포개사는 코끼리 왕처럼 안정되어야 하고 사자처럼 용맹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 산처럼 움직이지 않고 바다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했듯이 포교사님은 법을 전하는데 장중하고 경망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국법에 의한 공직 취임 자격이 가능한 자, 면직 징계의 복권 연한이 경고한 자, 단 신행이 불량한 자는 포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번째로 포교사의 자질이 있습니다. 포교사의 자질로는 첫째, 불교의 전문 교육을 필하고 팔방미인이 되어야 한다. 확고부도한 신심이 정립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자비심을 길러야 한다. 경어 스님이 50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자를 내치지 않으면 나를 내쫓겠다고 하면서 호통을 치시는데 경어 스님이 법당에 열흘 동안이나 젊은 아가씨와 생활하는 것을 본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올린 진언 때문이에요. 젊은 아가씨는 경어 스님의 입장이 곤란해지자 법당 문을 열고 나와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합니다. 스님께서는 얼었던 몸을 녹여주시고 밥도 먹여주시며 냄새나는 진물도 닦아주셨는데 평생의 호강은 처음이라고. 알고 보니까 여자의 얼굴은 문드러지고 악취과심에 밥도 굶고 생활하다 이것저것 다니다가 경어 스님께서 거두어지신 문둥병 환자였어요. 아가씨는 울면서 천장암을 떠나가게 되고 제자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경어 스님께 용서를 빌었으나 인연 없는 중생은 백년을 함께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시며 한 손에는 주장자, 등에는 걸망을 메고 천장암을 떠났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형상만을 보면 헛것을 보이는 것이니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닦아 자비로운 마음의 눈과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널리 학문을 익히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변론이나 수사하기도 능통하여야 한다. 온갖 교법에 통달하여 걸림없이 말하고 온갖 교법의 바른 뜻을 알아 걸림없이 말하며 여러 가지를 잘 알아 부족함이 없어 말하고 중생들의 근기 따라 중생이 좋아하는 대로 말해야 한다. 법을 전하는데 언어 이외에 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언어의 중요성이 매주 크지요. 비속어, 사투리, 은어 등을 써서 포교사님의 품위를 떨어뜨리면 신뢰가 크게 손상이 돼요. 연설 장소에 따라 논리 정연하고 이해가 충분하며 유창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포교사님들 지방에서 올라와서 사투리가 자꾸 나와서 포교사 자질이 없다고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을 땀을 흘리면서 하는데 배짱이는 그늘에서 계속 매일 노래만 부르면서 놀고 있어요. 개미는 겨울이 되면 배짱이가 먹을 걸 구하러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겨울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겨울이 돼도 배짱이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개미가 식량을 가지고 굶어 죽었을까 봐 식량을 가지고 배짱이한테 찾아가요. 근데 갔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궁궐 같은 집에 완전히 호화찬란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봐요. 어찌 된 일이냐고. 그러니까 배짱이가 하는 말이 내가 여름에 열심히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더니
음반 회사가 와가지고 음반을 취입해줘가지고 대박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돈을 얻어서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개비는 집에 돌아오면서 본인은 열심히 너무 일을 했기 때문에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절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현대 시대는 유머가 성공하는 시대이니까 전달하는 방법을 창의성 있게 본인이 개발을 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프트 사투리 한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로 포교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포교사의 의무에는 온갖 재난과 고통을 없애줘야 한다. 여기에는 서길봉 스님께서 집필하신 백전백승이 있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기대요가 있죠. 그거를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생의 무명을 제거시켜준다. 중생의 온갖 서원을 성취시켜줘야 한다.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각자의 서원이 있겠죠. 병든 사람은 빨리 낫고 싶고 오래 장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많은 지위와 명예를 얻어서 널리 알리고 싶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서원이 있겠는데요. 자비종사로 오세요. 오시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제나 불심에 안주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불법을 전하는 자로서 자부심을 전해야 한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저희들한테 또 해주시는 게 있어요. 복덕을 주셔요. 여섯 번째로 포교사의 복덕이 있습니다. 포교사는 최승제일의 복덕을 구족한 성자이십니다. 포교사의 위력은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이 마치 사자와 같고 지혜 광명이 태양과 같게 할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교사의 공덕은 가히 불가사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포교사는 무상이며 무주며 무법이십니다. 상이 없으므로 일체의 포교사로 나타난 곳이 없으며, 주가 없으므로 일체에 머무르지 않는 곳이 법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중생의 의지처가 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관용을 지닌 덕스러운 포교사님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여기까지는요, 제가 포교사에 대해서 준비한 거고요. 절 입구에, 저는 절에 가면서도 절 입구에 있는 사천왕이 조금 무서웠고, 절에서 피우는 향냄새며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빌면서 막 뭐를 해달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저는 싫었거든요. 그리고 더 문제는 절에 가서 지켜야 한 예절이며 불교 용어들도 너무 생소해서 보기 온 다음에 외우라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자비정사에 오면서, 아니 법문을 듣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삶의 변화가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기에 자비정사에 와서 희망을 갖게 됐어요. 스님께서는 집필해 놓으신 서책을 보면서 불자가 지켜야 할 예절이며 초보자들도 다 알 수 있게끔 해설해 놓으신 보교집을 저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료였거든요. 초는 자신의 몸을 녹여 빛을 발하고 향은 자신을 태워 향기를 만드는 것처럼 욕승인자 필선자승이라, 남을 이기려는 자는 먼저 자신을 이겨야 한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적을 모두 비워 걸림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자신을 찾아 부중불감의 이치대로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종이 멀리 가는 것은 그 속이 비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불법은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가지시고 열심히 많은 활동 부탁드리며, 다 같이 포교사 화이팅을 외치면서 이곳으로 제 법을 마치겠습니다. 포교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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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